우리가 이번에 경상남도 고성을 방문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남해, 하지만 산업 고용위기와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성, 통영, 거제도를 방문하여 아름다운 남해의 자연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번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라장터 여행 상품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고성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여행 컨셉이 뭐죠? 네, 바로 친구와 함께 떠나는 추억 여행. 지금 바로 출발! 이렇게 둘이 시간이 없어. 잠깐만. 입구에도 짜잔, 공룡 모양의 조형물이라 해야 되나? 네, 조형물이 있어요. 너무 우와, 커가지고 이거 약간 둘리 엄마 같네요. 이거 둘리 엄마. 아, 이건 육식 그 공룡 초식일걸요? 하나 둘 셋 레디 하나 둘 셋. 네, 드디어 안에 들어왔습니다. 되게 시원해요. 네, 제 옆으로 티라노사우루스의 공룡이 보이고 있어요. 이 공룡을 지은 씨가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티라노 지은. 네, 저희가 드디어 이 공룡 박물관을 다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실제로 공룡 발자국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딘지 아세요? 아, 그 상조감 국립공원. 맞습니다. 지금 바로 그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고고. 오, 대박. 신난 지은. 대박. 아, 저기 공룡 발자국이 있어요. 화석. 저런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 저기요. 짠. 박물관 관람 끝.